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. 유한타증권의 박우경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 박우경 차장 나와 계십니까? 아,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자,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? 예, 지금 지속적으로 뭐 이 코스닥 시장이 좀 약세를 좀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지속적으로 종목들의 확장과 주식들의 그런 상승이 좀 돋보이는 종목은 2차전지가 아닐까 합니다. 그중에서도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그런 그 영향력들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고요. 최근 들어서는 이제 삼성 SDI가 좀 바닥을 찍고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, 향후에도 이런 반도체 업황들은 좀 약화되는 반면 2차전지는 아무래도 미국발 호재, 글로벌 뭐 에너지 패러다임에 대한 이슈 때문에 더욱더 우리나라 2차전지 그 배터리 업계에서는 좀 우호적인 환경들이 좀 조성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삼성 SDI,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그럼 종목들도 같이 분석을 좀 해볼까요? 네,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전자재료 사업부랑 이제 그 전지 사업부로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전자재료 사업부는 이제 TV 수에 대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. 하지만 OLED 소재에 대한 그런 고성장세, 반도체 소재는 상당히 좀 견조할 걸로 좀 보이고 있어서 어느 정도에 대한 그런 선방적인 그 이익에 대한 선방을 좀 삼성 SDI 쪽에서 할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삼성 SDI 주가의 움직임은 아무래도 자동차 전지의 좀 상방과 가장 크게 저희가 그 연결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, 삼성 SDI가 뭐 자동차 전지, ESS, 그다음에 원통형 전지에 대해서 모두 이런 성장세들은 그대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주가가 상당 부분 좀 못 갔던 원인들은 아무래도 삼성 SDI는 유럽에 대한 그 매출 의존도가 좀 상당히 크기 때문에, 유럽에 대한 그런 에너지 위기,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전기차 수요가 좀 둔화되는 것이 아니거니냐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그런 우려는 좀 기후로 좀 여기 걸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유럽 내에서의 그런 배터리에 대한 그런 활용도, 그 다음에 유럽의 완성차 업계에서의 그 전기차 수요의 좀 폭발적인 수요는 삼성 SDI에 대한 이익과 직접적으로 좀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, 삼성 SDI가 만들고 있는 젠5에 대한 배터리 비중은 더욱더 좀 확대될 수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고, 헝가리에 대한 그 공장들도 다시 이곳에도 가동에 대한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3분기 실적도 상당히 뭐 시장을 놀랄만한 실적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원통형 전지에 대한 본격적인 진출을 좀 알린 만큼 미국에서에 대한 확장성도 더욱더 좀 커져갈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. 두 번째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뭐 시가총액 2위의 역할들을 좀 상당히 좀 잘해내고 있습니다. 외국인과 기관이 지속적으로 좀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랑 좀 역방향으로 가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, LG 에너지 솔루션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미국 IR 법안의 가장 최대 수혜를 줬고 볼 수 있는 글로벌 탑 티어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미 수직 계열화가 이제 대부분 원재료부터 배터리까지 완성까지 좀 마련이 된 걸로 좀 보이고 있고, 양산 능력도 세계 최대이고,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 사업이라는 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 중설 자금이 풍부하게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, LG 에너지 솔루션은 공모에 대한 그런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증설 자금들이 좀 보여주고 있고요. 최근에는 혼다와의 조인트 벤처 이후에 추가적으로 뭐 테슬라, 현대기아차의 프로젝트도 연이어 좀 수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냐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대다수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좀 고객인 만큼 완성차 업계의 전기차의 비중이 확대될수록 LG 에너지의 솔루션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은 당연하게 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가장 큰 저희가 이슈를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전 세계가 지금 러시아와 중국 대 유럽과 미국으로 좀 나눠진 상황에서 탈중국화의 가장 큰 핵심적인 종목, 핵심적인 업종이 2차 전지인데, 그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최근 유리한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2차 전지 중에서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 알아봤습니다. 자,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